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9일 문화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박물관 건립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확보까지 난항을 겪었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영천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역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전평가 통과로 영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80억 원 등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활용동 1원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박물관 건립으로 문화재 95점, 영천 유물 12,000여 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박물관 완공을 위해 행정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따른 필수 이행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천 지역의 유물 확보는 필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화 선생 유물이 지금 이제 문중에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이 전부 이제 국보 보물급도 몇 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시와 그 문중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공립박물관이 없었던 영천. 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